많죠 국회의원들. 많죠. 예. 아니 방금 전에 이분이 지난번에 신청자 부지에 네. 시민들 국민들 구의원들 시의원들 나갔습니다. 왜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 안 해요? 아 진정한 달서구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가서 나는 박수로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국회의원은 국민을 네. 위한 국회의원 해야 되지 자기 정치를 위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맞습니다.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왜? 자기의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겁을 내는 건지 홍준표 시장이 겁이 나는 건지 왜 얘기를 못 해요? 달서구 새 국회의원 것 때문에는 당당하게 맞서야지. 좋은 집밖에 없습니다. 60만 국민들이 그렇게 말이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? 그 유치한다고 홍명정대에게 다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.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은 그걸 지켜야 됩니다. 시장 바뀌었다고 바뀌는 거 있어요. 땅을 매각해서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안 하겠다. 자기 임기 내에. 홍준표 시장은 정말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. 각성하라. 홍명정은 각성하라. 국회의원 세 사람들. 저런 사람들은 달서 국민을 위한 사람들 아니에요. 맞아요. 심판 반드시 받아야 돼. 다음 총선에서 심판합시다. 국회의원들이 뭐야? 60만 국민들을 대표하고 그런 사람들 지원해야 할 사람이지. 이런 행사에 나와서 미사역으로 말하지 말아야지. 진정하게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되고 60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. 얘기는. 다음 총선에서 꼭 심판해야 됩니다. 여러분.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많이 계셔야 돼요. 왜 결정해놓은 걸 자기가 그래 하냐이지. 다른 말 할 줄 아는 분이시네. 예, 와, 나는 정말로 대구를 아끼고 사랑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유치한 겁니까? 그러면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거는 순수가 돼야 되고 예? 그러면 그런 걸 시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시의회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을 내야 되지. 일방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. 자기 시장 받겠다고 아, 뭐 네. 자기 마음대로. 네.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60만 달서구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목적을 관철해야 되는 겁니다. 네 맞습니다. 다음번에 좀 일 잘하는 사람으로. 일 잘하는 사람 좋은 진 있습니다.